감동사연의 제목은요,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아이였던 제가 방황을 하자 부모님은 당황을 했고 급기야 저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달래고 야단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2층 집에서 반 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와 내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오빠를 나와 다르게 대하지 않았기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란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행상부터 서비스업까지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방황하는 아버지 대신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죄책감이 들어 어머니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이혼하길 바랬지만 저 때문에 참고 사나 싶어 영영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루는 모처럼 일찍 퇴근한 어머니가 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너무도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울컥하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저는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됐고 성격도 활발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끝.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또 감동사연에서 읽어주는 그런 느낌. 예? 영화 속에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막 말해도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물어볼 수 있을 때는 이러해서 이게 그렇나? 맞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는 물어보는 것도 참 자기만의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라도 다시 어떤 이런 것들이 오해가 좀 풀리고,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잖아요, 영화가. 사연이. 그렇죠. 그럼 되는 거야.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한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 한마디를 해주시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스르르 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느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부녀간이든 뭐 부자간이든 모녀간이든 모자간이든 서로 또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예, 다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해결이 되고. 오늘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어떤 정신의학과 그 교수님이 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네. 예쁘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확실히 딱 안 나는데.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네, 그럼. 아우,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띠! 네. 아. 근데 이렇대. 오늘 저녁을 굶고, 점심도 굶고, 아침도 굶었으니까, 어머, 저녁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예쁜 거. 그러게요. 예쁘고, 그 날이 이렇게 아름다워진대요. 마음이 풍성한 풍성한 느낌이야. 마음 속이. 그치. 얘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드러났는데 지금 그렇죠. 그것만 생각이 나네요. 뭐 해서 하겠어 막 이런 것보다는 너 때문이야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덕분에 당신 그렇죠. 때문에 뭐 이런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이러면 되게 아름다워진다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 고운 말만 나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국나는 네. 노래자랑의 우리 가수 태훈 씨 때문에 참 이게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이 시간입니다. 여정인 씨의 이런 배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매일 저한테 누굴 지키고 있냐고. 자, 저희가 이렇게 두 자리에 네.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정인과 가수 태훈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또 저희 이렇게 좋은 멋진 감동 사연들 저희 복지 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사연 감동 사연으로 내보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저희 복지 TV로 감동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